목소리 하나만으로 울림을 주는 트롯 낭만 가객 김용태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용태입니다. 내 마음에 새겨 두겠소. 아름다운 당신은 내 마음의 빛이 되리라. 자, 부대 명곡 첫 출연인데요. 예, 설렙니다. 네. 예. 어떤가요? 좀 감회가 좀 어떠세요? 언젠가 꼭 나가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. 네. 빨리 기회가 오게 돼서 정말 잠을 잘 못 잤습니다, 솔직히. 아. 이렇게 누가 출연하신지를 듣고 나서는 네. 더더욱 설렜고요. 특히 2009년에 제가 결혼할 때 축가를 해주셨던. 와, 진짜요? 어떻게 인연은 어떻게 되셨어요? 그때 결혼하실 때 축가까지 불러주셨어요. 축가요? 제가 이제 아는 그 한의사 형이 있었는데 선물로 유리상자를 섭외를 딱 해주신 거예요. 왜냐면 굉장히 모시기 힘들었거든요. 아, 그 한의사분이 우리 공중단 주는. 맞습니다. 약점이라고 있어요. 약점. 약 주는 사람이면 좋은 약점, 약점. 특히 한약점이 굉장히 센데. 사실 그때만 해도 뭐 이런 걸 보내주나 했었는데 요즘은 아유. 때 됐는데 왜 안 맞지? 그때 결혼하실 때 보면 라인업이 대단했네요. 제가 알기로 그때 예. 사회를 배우 박성웅 아, 성웅 형이 봤죠. 예. 맞아요, 맞아요. 배우 박성웅 씨가 사회를 오, 봐주셨어요. 맞습니다. 어쨌든 나는 결혼식 사회까지 잘 왔어요. 옛날에는 그냥 다 알고 있더라고요. 배우 박성웅 씨가. 배우 박성웅 씨 때문에 또 덕분에 예. 트로트 가수로서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. 성웅 형이 그때 그 미스터 트롯 원할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. 한번 나가봐라, 나가봐라. 더 늦기 전에 나가봐라. 박성웅 씨가 나가 하면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오디션하겠다. 좋은 날씨네. 나가봐라. 하여튼 그 네. 가수 하려고 직장에 사표까지 냈다.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. 연습을 하루 종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빠지면 팀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오디션 당시 그때는 예. 아시죠? 그럼...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. 와... 예. 대박. 그래도 직장인데. 근데 다행이네.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예. 할 때 네. 아내 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. 가만히 계셨어요? 처음에 출전을 한다고 했더니 반대는 안 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지금은 박수 쳐주고 있습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예. 진행이 굉장히 매끄러웠는데. 그러게요. 정말 매끄러웠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. 계속해주세요. 가족에 대한 또 친구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곡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려운 건 없을까. 야, 이거였는데 말이야. 아무튼 또 김용필 씨가 박성웅 씨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지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원군이 또 더 계시다고 들었어요. 아니 편곡을 어마어마한 분한테 부탁을 했다. 그 불후의 명곡을 빼놓을 수 없는 멤버가 있잖아요. 2AM의 그 이창민 씨. 창민 아우가 인연이 돼서 네. 나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편곡을 같이 해보자. 대박. 해서 며칠의 밤샘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. 우와.